어느새 손님이 올 시간. 주말을 맞아 1박 2일 동안 하단의 학교에서 함께 지낼 학생들이 왔다.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품에 안아주는 영경 씨. 주말과 방학 땐 이곳이 산골 대한학교로 쓰이고 있다. 저는 오경경이고요. 아이들이 옥심이라고 부릅니다. 반갑습니다. 그리고 여기 이번에 이 친구는 여기 사는 친구고요. 이제 저 도움꾼으로 움직이게 될 겁니다. 학교 처음 새로운 학교를 꿈꾼다고 할 때에 사람들이 이런 학교가 가능할 거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다고 해요. 굳이 뭐 제도 학교는 아니지요. 근데 이제 교육에 대한 생각이 어떤 진리에 이르는 길, 사람 노릇을 하고 사는 길이 꼭 뭐 제도 학교만이 아니라 다양한 교육의 틀들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런 학교 중에 하나지요. 제가 지금 또 한번 안내해 드릴게요. 오늘은 하다가 중고등학생 형 누나들에게 산골 학교를 소개해보기로 하는데 도시에서 또 학교에서 배울 수 없는 수업이 이제 시작된다. 이거 한 묶음 들고 마늘 같은 거 와서 이렇게 뿌리세요. 그게 안 흘리게 야물게 딱 말아서 가야지. 야물게. 산골 대한학교의 첫 수업은 마늘밭에 볏짚 깔기. 여기로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깔면 돼요. 잘 깔면 된다. 깔아 이렇게 짚을 깔면요 밑에 있는 얼음 밑에 있는 마늘이 안 얼어요. 그래서 이렇게 깔아주는 거예요. 안 얼게. 늦가을에 심어놓은 마늘이 얼지 않도록 해주는 겨울철 농산일이다. 여기 따뜻해. 여기 따뜻해. 진짜던데. 산골에서의 일상이 아이들에겐 첫 경험이다. 이번에는 배추밭으로 이동. 국거리용 아기 배추를 뽑을 차례다. 1인당 한 4개씩 배추 이렇게 뽑으면 돼요. 네. 우와 배추 이쁘다. 어떻게 뽑아? 하루 못 뽑아. 이렇게 뽑으면 돼. 귀엽다. 이렇게 뭉개지고 있어. 안 뽑혀. 훌륭한 조교의 시범이 있었지만 난생 처음 경험하는 배추 뽑기가 쉽지 않은 모양이다. 짜잔아! 우와! 야, 나 결혼할 거야. 3년에. 뭐야? 좌충우돌 끝에 겨우 배추 한 통씩 뽑아들고 가는 학생들. 이게 바로 몸으로 배우는 체험 삶의 현장이다. 학교에서 학생들이 가장 기다리는 시간, 바로 식사 시간. 일하고 먹는 밥이라 더 반갑다. 얘들아, 이건 남장소니까. 네, 말이야, 세기. 그냥 하던 것을 더 하면 되죠. 좀 많이 하면 되고요. 그리고요, 음식은요. 물론 하는 사람도 잘해야 되겠지만 먹는 사람의 자세와 태도거든요. 맛있게 먹을 준비가 되어 있으면 아까 제 친구가 그러던데요. 여기는 간이 다 빠져. 간보라 그랬더니. 여럿이 먹으면 뭐든 더 맛있는 법. 하나같이 수행 중인 스님들 밥그릇만큼이나 깨끗하게 비웠다. 그렇게 산골학교 체험의 짧은 밤이 지나간다. 다음 날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는 아이들. 그때 잠바 하나를 받아들고 입어보는 하다. 아싸. 나도 현진이는 안 와? 현진이 안 와. 괜찮아. 저 옷이 어떤 옷이에요? 비옷은 집에 있던 거예요. 안 입어서 가져온 거. 아, 하다 입으라고요? 이거 윤정이네가 삼촌 수면바지. 삼촌 수면바지. 소사 아저씨의 선물도 있나 보다. 선물을 꺼내보는데 알록달록한 수면바지다. 색깔. 색깔 어떠세요? 맞다. 1박 2일 짧지만 정이 깊이 든 시간. 학생들의 마음이 담긴 선물이다. 마음에 드세요? 마음 뗀다.
안녕히 계세요. 짧은 주말 학교를 마치고 나서는 아이들. 맞이할 때처럼 배웅할 때 역시 아이들을 품에 안아보내는 영경 씨. 버스가 들어오고 하다도 정이든 형과 작별의 인사를 한 후 떠나는 버스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아쉬움을 담아 손을 흔들어 보인다. 아무래도 조금 아쉽기 마련이죠. 그래도 없는 걸 어째요. 그냥 기다려 그 날짜 세면서 지내야죠. 약 다시 둘이 된 영경 씨와 하다다. 학관 신념으로 이런 일을 할 거라는 생각을 사람들이 참 많이들 해요. 웬걸요? 우리 사는 게 나날이 참 많은 고민을 하게 해요. 제가 선택한 제 삶의 길 때문에 단지 제 아이라는 까닭으로 제게선 태어났다는 까닭으로 또는 삶이 너무 무거울 거라는 고민과 좌절 이런 거 해요. 아이가 너무 외로울 때. 아이를 위해 선택한 삶이지만 엄마는 아직도 눈물과 고민이 많다.